네, 오늘 아침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여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들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좋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읍이 무너지고 대적들이 그들을 이기고 바벨론 유수에 이르게 되는 그런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한 세 가지 면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 기도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어제 지나갔던 부분인데요.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합당한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도는 사실상 올바른 기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면서 2절부터 한 15절까지 거기에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던 것들 가운데 빼앗겼던 것들에 대한 목록이 거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보면 기업이 외인들에게 빼앗겼고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물질적인 소유가 다 빼앗겨졌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개인적인 그런 황폐함 또 전쟁으로 말미암는 살육 이런 가정의 파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적인 자원들이 없어진 그런 모습 또 다른 면에서는 사회적인 그런 굴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그 단어는 자기들이 우물을 파고 거기서 자유스럽게 물을 마시고 먹고 하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심각한 그런 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원수로부터 심각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권위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늘에 도달하는 기도가 되려 그러면 이들이 우리의 황폐함을 보소서, 많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옳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질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6절 말씀 이 앞에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나서 도달한 결론이 무엇인가?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그들이 고백해야 될 핵심적인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숲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정말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분이 기록하고 있는 그 언어는 인간의 언어다. 사람의 언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될 바른 그런 기도는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6절을 고백하기 전에 또다시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냐 생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죄가 자기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도 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질문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데려다 준 여자가 이 과실을 먹게 하였다.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한 손가락은 여자에게로 향하고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바른 기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바른 기도는 16절 말씀처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다. 그때가 나았다. 그때는 믿음이 좋았다. 근데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옛적이 좋았을까?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런 때를 생각을 할 텐데 예루살렘에 살던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던 그들이 왜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학살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었는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문제였습니다.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가다 가게 해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더 바른 기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새로워져야 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의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종교적인 배경이 많은 사람, 바리새인으로 산헤드린 의원이 된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오랜 세월을 신앙 안에서 지나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남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일까? 그냥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기도들일까?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런 기도들, 성서적인 기도일까? 아니면 내 생각을 말하는 기도일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도들, 그냥 보면 좋은 기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핵심을 찌르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고, 핵심에 접근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으로 나아가도록 내 삶의 핵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 고난, 힘든 일들 그런 것보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애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